얼마 전에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인터넷을 좀 몇 가지 검색을 하고 또 이메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무슨 포르노에 일부러 클릭을 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제목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 뭐 관심이 없으니까 클릭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클릭을 하지 않아도 화면에 떠요. 못 볼 것들이 그냥 실 사이 없이 뜨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옆에 있는 딸의 비서들을 눈으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꺼버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려고 또 켜보니까 또 나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차별 공격이에요. 무차별 공격이야. 하도 답답해서 전산실에 실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무차별로 공격하는 이 좀 어떤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차단을 해놓으면 또 다른 새끼로 또 들어오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법을 정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그런 것들을 보내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 아마 충격적으로 받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성매매를 해서 그들이 얻는 수입이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내 수고해서 번 돈, 생명 걸고 고깃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번 돈 다 합한 돈하고 비슷하다고요. 여자가 몸을 팔아서, 그 중에 남자도 있겠죠,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전체 액수가 24조 원. 현대자동차 1년 내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국내에 팔아들인 돈보다도 액수가 더 많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윤락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 명. 이것은 20대, 30대 여성 100명 가운데 4명이 그러한 생활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남자들 중에 열 가운데서 두 명이 평균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자기 욕구를 채운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액수의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훨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돔고모라에 살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한국 사이버 중독 예방센터 소장 김영숙 씨 글을 좀 제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채팅을 많이 한다는데 채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은 주부들은 100%가 남편 모르는 애인을 데리고 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채팅 클럽에 가입한 회원 수가 182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채팅 클럽에 가입한 회원 수가 800만이라니까 이런 채팅 클럽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만 개가 더 된다는데 도대체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고 다 합하면 인구 몇십 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몰래 채팅을 하는 주부 90%가 있는데 주부는
그저 수치로 봐서 90%가 채팅을 한대요. 채팅을 하는데 그 주부 90%가 몰래 채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반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실제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팅 문제를 연구하는 어느 목사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뭐 제자 훈련한다고 떠들어도 목사님 교회 안에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부인들도 채팅방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뭐 이렇게 남자가 들어가서 한참 채팅을 하다 보니 나 예수 믿는다 뭐 어쩐다 하는 소리가 나오다가 보면 어느 교회 나가나 뭐 사랑의 교회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기도 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소돔고모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음란한 이 사회도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돔성 외에 음란하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망한 사례가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하는 도시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한 방법으로 소돔성을 다루셨느냐? 다룬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견본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한 사회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성문란한 문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며 담대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종교든지 법이든지 국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고 망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함으로 식구들이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의 한 생의 삶이 완전히 멍들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 만화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두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기는 자기가 아니지 참. 자기, 아니면 오빠, 그런 자.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결혼하자는 것이지 평생 약속하자는 말이 아니야. 영원한 약속은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은 약속할 수 있어. 오늘 하루만은 약속할 수 있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쉽게 결혼하고 힘들면 쉽게 나누어지고 서로 구속받지 말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요. 뭐 그것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값을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 이런 부부들이 만든 가정은 결국 성적으로 서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므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탈선하게 됩니다.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망한다는 말은 그 가정 출신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가정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음주 문화가 누구에게서 계속 충동기를 받습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마약을 퍼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요. 동성연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에이즈는 누가 퍼뜨리는 것입니까? 성매매를 가지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그 업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성적으로 어떤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성도 도덕성도 사회정신도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회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셔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요.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떠난 사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돌아보세요.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다 언제 망했습니까? 스스로 붕괴했죠. 밖에서 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 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이 조카 가족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조카를 살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이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은요.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떨까요? 가만히 보면 10명이 될 것 같거든요. 누굽니까?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또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뭐 약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애인도 한두 명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좀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명은요 하고 내려갔을 텐데 5명까지는 못 갔어요. 1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따지고 우리가 보면 10명이 뭡니까? 몇 명 나왔어? 10명 몇 명 나왔어? 한 명이요. 롯 하나뿐이요. 딸도 나중에 다 실패했고 뭐 자기 부인도 실패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내면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의인 열 명만 있으면 소돔 성 망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열 명 좋다. 열 명만 있으면 소돔 성이 안 망한다.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 열 명만 소돔 성에 있다면 그 성이 망하겠느냐 안 망한다. 그 10명의 역량으로 그 성은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확신 갖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러나 없었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이요. 의인 10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10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자요. 10명. 10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즘에는 무슨 무슨 성적으로 잘못됐다, 뭐 탈선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은 옛날 같으면 뭐 초상집이죠. 요즘에는 뭐 어떻게 봅니까? 아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모르게 자꾸 세상 쪽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의인 10명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많은 데는 범죄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데는 범죄가 작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신앙이 좋은 남녀가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혼외 임신을 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10사람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놓고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롯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보면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무법한 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롯은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범죄에 그와 같은 나쁜 문화에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경건만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소돔성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자기와 같이 의로운 사람 둘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보신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 혼자 제자 훈련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서도 오늘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외로운 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악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음란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앉아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어요? 입 열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롯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또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포르노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어떤 좋지 못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계속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좋지 못한 행동에 지금 여러분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뭐 세상을 구원하든지 의인 열 사람이 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쁜 습관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도 정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부모가 서로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홀로 남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갈 데 올 데 없고 인생에 살맛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33만 명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구원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롯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음란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로 잡는 데는 어떤 사람의 한정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소돔 고무라와 같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으키시든지 한국 교회를 다 이용해서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